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파릇파릇 얼굴을 내민 산나물. 인제는 지금 봄 기운 가득 산나물 천국입니다. 야, 오늘 뭐 이래 많이 컸나? 이걸 오늘 언제 다 해먹나? 야, 젖이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이즈 딱 이래 이쁜 거로 딱 꺾어야지. 야, 아들이 여리여리한 게 맨지면 뚝 꺾어지네. 향도 진하고 맛도 좋고 연하고 고기에 싸서 드시면 맛있어요. 산 높고 골 깊기로 유명한 인제에도 봄은 왔습니다. 봄꽃은 졌지만 인제의 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요. 들녘마다 전해져 오는 향긋한 봄 향기. 푸른 빛이 아주 싱그럽네요. 아, 봄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오면서 지금 뭔가 제 코끝을 뭔가 햇살 냄새가 살짝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머니, 네. 지금 손에 지금 쥐고 계신 이게 뭐예요? 이게 명이나물이라고 해요. 명이요? 네. 우리 그 늘 알고 있던 산마늘 그.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올 때부터 이 냄새가. 네, 아주 향긋해요. 마늘 내가 살짝 네, 뭐가 있어요? 마늘 냄새가 나요. 잠깐. 그러네. 그 눈 속에서 눈을 뚫고 올라오고 아주 예리예리하고 연하고 맛있는 강원도 명이나물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떠세요? 너무 맵, 맛있죠? 맵지 않아? 안 매워요? 맵지도 않아. 매울 줄 알았거든요. 네, 안 매워요. 하나 더 잡아. 와, 이건 아싸한데 그 마늘 때 살짝 네. 그 먹는 느낌.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나 더 먹어야 돼. 이게 하나쯤은 정 없고, 그치, 엄마? 맞아요. 네. 먹으면 먹을수록 근데 단맛 나죠? 네. 약간 배추 같은 식감도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명이는 어떻게 먹는 게 참 제일 맛있더라? 나한테 말하지 마. 삼겹살 구워가지고 네. 앞에 넣고 네. 고기 한 점에 넣고 네. 마늘은 넣지 마. 마늘 왜? 아, 얘가 더! 그렇지. 그러니까 고추 하나 넣고 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먹으면 맛있어. 기가 막혀요? 그렇지. 충곤증이 있으면 충곤증 쌈 싸서 드세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맞아. 네. 마늘의 알싸한 맛과 향이 묘하게 느껴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기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오른쪽 밭은 산마늘 채취가 끝난 밭, 왼쪽은 곧 수확할 밭인데요. 별로 차이가 없죠? 이건 바로 내년을 위해서 산마늘 잎을 남겨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약치고 이러는 게 싫으시다고 이 산나물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명이나물은 한 번 딱 수확 시작하면 이제 두 번 하는 게 그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데 한 번에 일시적으로 다 비워야 돼요. 좀 지나면은 좀 뻣뻣해지고 없어져서 딱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만 한 번에 다 수확을 해야 돼요. 어린 시절 삼척에서 나물 좀 캐봤다는 말쑥 씨 옛날 실력 제대로 발휘하는데요. 아, 일 너무 잘한다고 지금 어머님이. 아, 뿌듯합니다. 야. 아우, 산타 할아버지처럼 딱 둘러매고 갑시다, 아버님. 아, 사장님, 흡족합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산마늘은 한 곳에 모여 전국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택배로 인제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무 서두르셨나? 흙이 그대로 묻어 있네요.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조금씩 심어 보신다고 주문하셔갖고 지금 쉬어서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아, 그럼 얘는 씨네, 씨? 그죠, 그러면? 종자. 종묘. 아, 이렇게도 예. 또 택배를 보내요? 네, 보내요. 팔아요, 이렇게도. 야,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네, 이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갖다 하셔요. 오. 나른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줄 봄의 선물, 이번엔 곰치입니다. 산나물,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곰치. 향긋한 향기가 먼저 반기는데요. 맛에 반하고 향긋함에 또 한 번 반한다는데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구나 얘네가. 씨앗을 네. 산에서 채취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재배한 거예요. 이 날씨가 오늘 따뜻하니까 네. 한번 작업해서 올라갔다 뒤돌아서면 얘네가 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거 약도 안 치고 그냥 물만 갖고 키우는 거예요. 진짜요? 예. 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면서 요즘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여기 딱 부캐 같지 않아? 이렇게? 야, 이렇게 해서 부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봐. 봄나물같이 여리여리한 그녀와 함께. 컨셉 좋지 않아요? 와, 잠깐 지금 저희가 채취를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한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 이 향기. 흰밥 싹 올려서 지금 밥 사 먹고 싶다고. 어머니 우리 점심 먹으러 가요. 네. 배고파요. 이제 쌈 싸 먹으러 갑시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셔야겠죠. 아니 농사일로 바쁘실 텐데 언제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직접 만든 두부로 찌개도 끓이고 인제의 자연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산나물 밥상. 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으세요. 일한 뒤에 맛보는 밥이야말로 꿀맛일 텐데요. 어머님의 손맛과 봄을 깨우는 향긋함까지 더해져 풍성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열 두 개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야무지게 한 쌈 싸서 입안으로 쏙. 야, 진짜 맛있게 잘 드신다. 다른 반찬도 필요 없이 곰치에 쌈장 하나면 잃어버렸던 입맛도 돌아온다나 뭐라나. 어, 향이. 네, 향이 좋죠. 너무 좋아요. 이번엔 또 어떤 산나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인공은 바로 비닐하우스 사이사이 비탈진 경사면에서 자라고 있는 눈개승마. 인삼에 버금갈 만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상품성 있게 수확을 하려면은 네. 한 5년 정도 돼야 돼요. 5년 정도. 어머, 얘는 진짜 그럼 매년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예. 눈을 뚫고 올라온다 해 갖고 눈개승마래요. 아. 세 가지 맛이 나고. 세 가지 맛? 예. 소고기 맛이 나고. 소고기 맛. 예. 응. 그다음에 인삼. 인삼. 그다음에 두릅. 두릅. 아, 저는 이거 땅두릅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예.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예, 비슷해요. 본격적인 산나물 출하 시기,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요. 한번 드셔본 분들은 꼭 인제 산나물만 찾는다네요. 강원도 그 고냉지 거 찾으시는 분들이 일부러 인터넷으로 강원도 거래서 시킨다 그러면서 인제 거래서 시킨다고 찾아 들어오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이야, 인제 자연을 그대로 옮겨 넣은 듯 각종 산나물 반찬이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우리 인제 같은 경우는 산나물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물이 굉장히 좀 상품 가치가 좀 높아요. 네. 아이들이 와도 이 나물 반찬에 밥 이렇게 주면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연령 불문이다 진짜. 인제, 산마늘, 곰치, 여기에 미나리 싹을 조금 얹고. 능계승마 좋아하시죠? 네. 고기가 필요 없어요. 고기가 얘가 고기 맛이 나니까. 그럼요. 고기가 필요 없어요. 드셔보세요. 아, 아주 또 적당히 선생님 제가 입이 작은 걸 알고 적당히 드는. 자, 먹어보겠습니다. 온갖 향이란 향이 입안에서 다 감돌고 있을 것 같아요. 산나물 비빔밥이 빠질 수 없죠. 다진 산나물과 밥을 넣어서 비비고 비비고 맛있어서 기분 좋고 건강까지 좋아지는 산나물 밥상. 정말 내가 지금 봄에 너무 기력이 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자꾸 축축 늘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제철 음식 그리고 이 제철 봄나물들을 만나서 좀 기력 충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는 지금 초록 물결로 넘실댑니다. 향긋함과 쌉싸름한 맛으로 봄을 깨우는 산나물 덕분인데요. 따뜻한 봄,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나른한 봄날 입맛이 없다면 인제로 가볼까요? 인제는 지금 산나물 천국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러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시간이 오전 7시 반 정도 됐는데 바로 제 뒤에 짜잔! 부름부름 부름 아주 스페셜한 버스 부름버스 이런 버스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처음 보셨죠? 네. 사실은 저도 처음 봤는데 이 부름버스가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제가 이 버스를 타고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오라이! 부름버스를 아시나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활약하는 특별한 버스.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승객 호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버스. 부름버스를 타봤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손님을 위해 드디어 차 문이 열리고. 안녕하세요. 서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 지금 학교 가는 길이에요? 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네. MBC다. 그래. 이 부름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어떤 점이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할까요? 여기서 두 명 더 타는데 그 두 명한테도 물어보라고. 그 두 명한테도 물어보라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자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저희 그 혹시 이쪽에 잠깐 앉아줄 수 있어요? 저희 그 인터뷰 한 번만. 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이쪽에 잠깐 앉아줄래요? 인터뷰해야 돼. 앉아. 저희 그 인터뷰로 섭외돼가지고. 네. 네. 가장 학생다운 목상을 하고 있어서. 아니 평소에 등교할 때도 이 부름버스 자주 이용해요? 네.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3월. 이번 3월? 아 그러면 2학년 때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1학년 때는 그럼 통학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친구 엄마 아빠랑 상의해가지고 이번 주는 친구 엄마 아빠하고 다음 주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아 보통 그러니까 친구나 본인 부모님께서 태워다 주셨구나. 네. 아 그럼 부모님들도 아침 일찍에 태워다 주기 이게 힘드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거 부름버스 타고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했겠는데요? 맞아요. 부름버스가 좀 편리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부름버스 이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싸요. 또? 예약할 수 있어서? 예약할 수 있어서? 아 그러면은 미리 이제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부름버스 예약을 해놓으면 네.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네. 중고등학생은 700원, 초등학생은 500원만 내면 오케이. 매일 아침 학생들의 든든한 통학버스가 된 이 부름버스.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자 우리 원주시 흥원면을 누비는 이 부름버스에 이렇게 탁 타 있습니다. 아 안락합니다. 오전에 우리 학생분들 또 등교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잠시 또 다른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름버스에 대해서 멋지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 부름버스라고 해서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부르면 오는 버스겠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예약하면 실시간으로 노선을 정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신개념의 교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원주시 전역에서 운행 중인 건 아니라고 또 들었어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제 수용응답형 네. 버스를 도입하고 네.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이 한정적인 그런 배차 시간 네. 그리고 이제 운행 대수가 적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이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좋은 버스를 흥원면 주민분들만 이용을 하고 계신데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다른 대중교통 서비스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검토가 돼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교통수단과 겹치지 않게 교통 취약 지역의 이용 수요를 파악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부름버스 두 대에 하루 평균 40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네요. 자, 이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기사님을 만나봤는데요.
아니 오늘도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학생들 등교는 한번 쫙 이렇게 에? 보내드렸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콜을 기다리고 계신데 예. 에, 다음에 목적지는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에는 봉연서 소문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오는 가서 모시고 오는 아 봉연에 가서 예. 아 그런 콜이 또 대기 중이시고 예, 대기 중 우리 1호차 기사님은 현재 콜이 지금은 안 들어왔어요. 어? 그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좀 밝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간상 우리 2호차 기사님은 슬슬 출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1호차 기사님은 좀 대기를 하셔야 되니까 예. 응원 한번 해주세요. 잘 갔다 오라고. 안전하게 잘 갔다 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2호차 기사님은 우리 운행을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예. Let's go. 특히 외진 시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갑고 고마운 존재 푸른버스. 단 한 명이 불러도 달려가고 승객이 원하는 대로 노선을 만들어주고 시내버스와 2회 환승까지 가능한데요. 아직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 편리함에 꾸준하게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름버스는 어떻게 부르면 달려오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부름버스 이용하시려고 전화 오시는 분들 전화 받아서요 예약 네.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 부름버스가 일단은 흥음면 주민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원하는 곳으로 모시러 가서 또 원하시는 데다 데려다 드리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100% 정말 원하는 모든 곳에 갈 수 있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네, 노선이 정해져 있고요. 이게 네네.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그 정확한 정류장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본인이 탑승을 하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선택을 네네, 하고 맞아요. 또 본인이 가려는 목적지와 또 가장 가까운 정류장 네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네. 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우리 부름버스 운행할 때 저도 함께 탑승을 해서 한번 다녀봤는데 아, 이 등교 시간에 학생들은 그래도 꽤 탑승을 하는 편이었는데 네네.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 요청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제가 콜센터 와보니까 그때는 전화벨이 또 꽤 많이 울렸거든요. 네네. 네. 현재 콜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을 전화 받으세요. 일단 네, 시민의 소중한 또 감사합니다. 부름버스입니다. 흥업 면안에서만 되시고요. 잠시만요. 네, 확인해볼게요. 정류장이요. 아직 부름버스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의 문의도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전화로 탑승 전 최소 30분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니까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름버스가 교통약자의 편리함을 더욱 키워주길 기대합니다. 자, 이 원주시 우리 흥업면 우리 주민분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이 부름버스. 아, 저도 오늘 멋진 기사님과 함께 타고 운행을 해봤는데 야, 이게 우리 흥업면 주민분들이 부르면 어디로든 데리러 가고 또 어디로든 데려다 주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일과가 끝났으니까 제가 원하는 곳으로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예,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목적지는 바로 사랑하는 내님이 있는 그곳.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 알고 계시네. 여러분, 드디어 제 님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 부름버스가 저를 그곳에 데려다 줄 거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부름부름! 부름부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버스. 부릉부릉! 원주의 부름버스를 응원합니다. 저희는 60회 졸업생인데 오늘 100주년을 맞아서 선배님들 그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교복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선배님들 입었던 교복 입으니까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옛날에 90회 할 때 참석하고 10년 만에 온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오래됐지만 언니들 만나고 동생들 만날 수 있다는 그 부푼 마음으로 왔어요. 진해여고는 일제시대에 이렇게 설립된 학교인데 부산 경남여고라든지 이런 데 교류도 있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좋았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학교 교정에 와보니까 옛날에 여고 때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던 그때 수술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즐겁네요.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해여고 1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파이팅! 너무 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해여고 또 출신들이 또 출연하고 하니까 더욱더 네 감동입니다.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친구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문항의 도시고 해군의 도시고 그럼 봄이면 저희들 진달래 그리고 저희들 교화가 장미입니다. 그래서 장미처럼 이쁜 그 어여쁜 여인들이 교육의 산실로서 저희들 100회까지 왔습니다.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당겨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100주년을 평생 한 번 맞이하는 정말 귀한 자리죠. 그런데 우리 진해여고 선배 후배들은 100주년을 기념해서 진해여고가 영원히 100년, 200년 빛날 수 있도록 개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장에 행사하면 내려다보고 그렇죠. 저 나무 그늘에서 상록수 여기서 사진 안 찍은 학생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그 졸업사진 여기서 거의 좀 찍었죠. 졸업사진 여기서 많이 찍었고 지금 음악관 뭐 이런 거 쓰는 것 같은데 그때는 생활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곳에 일주일간 숙식을 하면서 예절 교육을 배우고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교육을 받았던 그런 곳이고 마지막 날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떡을 해오셔서 같이 저희가 한복을 입고 예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가 자갈길이었고 한쪽은 백장미 꽃이 활짝 피어있었고 한쪽은 치자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백장미의 환영을 받고 치자 향기를 맡으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등교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나는 우리가 유례 없는 팬데믹을 겪었잖아. 코로나 자가키트라는 것도 해보고 해서 이 30년 후에도 이런 게 있을까 하고 넣어봤는데 괜찮을까? 그럼요. 30년 뒤에는 아마 코 안 찌르고도 생긴 자가키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좋겠다. 네, 후배들한테 남기겠습니다. 네.
전국의 4개 지부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물품과 그리고 저희들 이제 고문님들 그런 분들이 주신 지금 현재에 활용되고 있는 물품이나 고귀한 글들을 모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타임캡슐을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30년 후까지 꼭 살아서 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이 써니 춤을 추면서 우리 동기들하고 또 단합대회도 하고 너무 마음을 합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는 일본에서 온 58회 졸업생 조은언입니다. 정말 100주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무게와 책임에 감동이 뭉클합니다. 네, 제가 미국에 들어간 지 40년 넘었어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막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48의 은숙이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총각생님으로 계셨던 이형준 선생님 보고 싶어요. 수학 선생님. 네, 팽혜전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수학 선생님. 그래서 우리 저희들의 꿈을 키워줬던 선생님 감사하고요. 오늘 100주년을 맞이해서 동문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선배님들을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이걸 어떻게 이어나갈까 이런 게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주년이 되니까 제가 학교사 100년사를 만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고 아마도 더 영원히 빛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보이시죠? 파출소입니다. 요즘 해경분들께서 아주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고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느껴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빙기 해양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날씨가 풀리며 더욱더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때 해경의 하루도 분주히 시작된다. 어선을 비롯해 각종 공사 선박이며 레저기구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인데 보다 안전한 바다를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바다를 지키는 해경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보시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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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충성. 충성 아니에요? 아, 충성이 아니구나. 네. 예. 아니, 요즘 이 해경분들께서 네. 바다에서 굉장히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 예. 요즘에 해빙기라고 해서 특히 사건 사고가 좀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일 해경이 돼서 네. 한번 따라다니면서 아, 예. 얼마나 바쁘신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아, 예. 따라오시죠. 아,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먼저 전 타임에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다음 근무조에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니 그런데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갑자기 바빠지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연안 쪽에 네. 해루질이라고 지역 주민이 네. 불법성이 있다고 그렇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그 즉시 현장 출동에 나선다. 뭐 지금 만약에 소형 모니터리나 이런 불법 도구를 갖고 있으면 위법사항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괜찮은데 전기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소형만 살인지 모르겠다. 과연 현장은 어떤 상태일지.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되면 체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체증? 네. 그래서 아. 이제 실시간으로 체증을 항상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신고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다. 지금 확인 결과 뭐 불법 사항은 따로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아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일단 신고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자분한테도 따로 인계를 지금 해드리는 예정입니다. 네네. 네. 맹방에서 맹방 해변에서 공산 인근으로 남하하면서 레저 활동을 하는 해루질객 일명 신고 상황. 곧장 이어진 또 다른 신고 상황. 지체할 틈이 없다. 자 일단 지금 또 다른 또 신고 전화를 받고 저희가 왔는데 네. 아 이번에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에는 지금 이쪽 해변 특징이 조개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조개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손으로 채취하는 건 괜찮은데 손 형망틀이라는 네. 불법 도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네. 조개 채취에 불법 도구가 사용되는지 현장 확인을 위해 다가갔는데 지금 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온 포인트가 네네. 지금 저분들이 오시면서 이런 큰 다라를 가져오셨잖아요. 아, 그러면 네. 이것만 봐도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 많은 조개를 채취할 것으로 지금 좀 보이니까 이렇게 신고 전화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민원 처리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또 다른 출동 준비. 자 이제 해상 순찰을 나가는데요. 아, 어떤 걸 중점적으로 순찰하시나요? 최근에 그 사고가 있었던 해역에 혹시 오염이 남아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이제 레저객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여서 레저객들 안전 그것들을 중점으로 순찰을 돌 예정입니다. 저 뭐 사고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올해 상반기 최근에는 익수자 발생이라던가 고립자, 해상 고립자 혹은 이제 좌주되는 선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구조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고립된 관광객 구조 역시 해경의 목. 단순한 고립 외에도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등 해양 구조 활동의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평온해 보이는 바다. 하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각종 사고 처리부터 독도 경비 활동 그리고 각종 예방 활동까지 동해 해경은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 승경님 또 해상 순찰이나 근무 중에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어민분들과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민분들이나 선장님들이 웃으시면서 인사 건네주시면은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뭐 딱히 힘든 건 없었고 힘든 경우도 있긴 있었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로 나가볼까요? 네. 네 나가보시죠. 자 이제 드디어 바다로 출동할 시간. 우리의 아름다운 동해 바다는 과연 어떨지. 머지않아 발견한 것은 바로 길게 늘어져 있는 해그물. 발견 즉시 수거해야 행여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번엔 음주 측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 도로 위와 마찬가지로 선상 음주 또한 철저히 막아야 한다. 자, 이제 어선 검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보통 뭐 어선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 승선원이
대상 네. 그 출항할 때 인원이랑 네. 검은고 쓸 때 인원이랑 뭐 인원이 맞는지 하고 그리고 뭐 특히 저기 전날에 음주를 많이 하시니까 음주 측정을 음주 측정을 네, 운항 중인 선박에 다가가 검문 검색을 실시하는 해경. 다행히 음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장비인 거 아니?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안전 점검을 한다는데 한순간의 방심은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만들어내는 법.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규칙을 지켜야 바다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준다. 자, 저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디로 가나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주암 쪽이고 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 이용해서 안전 궤도 방송. 해양 활동 감시엔 장소와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 드론을 이용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세밀히 바다와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네, 맞습니다. 드론으로 방송을 했고 이제 만약에 저희가 뭐 고립자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이렌을 올려서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고 뭐 더욱 깨끗하고 더욱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한한 바다를 살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동해의 해경.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해경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고 또 든든했는데요. 이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바다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킬 건 지키는 의식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경주시 내남면, 멋스러운 한옥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흙을 만지며 사는 부부가 함께 짓고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공간이자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저는 도자기 중에 찻잔을 빚는 기현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우를 만들고 있는 이면숙입니다. 자연에서 머물며 흙으로 세상을 만나는 부부 기현철, 임현숙 부부가 오늘 문화 맛집의 주인공입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기현철 도예가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수십 년째 찻잔을 만들어온 그가 도자기를 처음 접한 건 20살 무렵이었다고요? 군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연찮게 집에 형이 도자기를 하는데 놀러 가서 보고 저 참 재밌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0살 때면 제가 원래 57이니까 한 37년, 6년 전이겠네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자기 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도자기에 보통 보시면 위에 누가 만들든 스승님이 만들든 선배가 만들든 본 곡에서 벗어나는 시각. 지금 이걸 보시면 요거는 귀알이 다 크는 겁니다. 그 보통 귀알이 다 크면 붓으로 흰 상감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귀알 무늬. 그런데 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반대로 이 상감을 바르고 붓자국을 따내는 겁니다. 이게 역귀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역귀알 다음입니다.
분청사계의 장식 기법으로 500년도 넘은 기술인 BR 기법. 배운 것을 뛰어넘어 반대로 작업해서 찾아낸 것이 역 BR 기법인데요.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요 고정관념을 깨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 다른 도자기도 만들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나 크면 이렇게 암박흙 다른 거. 지금까지 인류 그 도자기 나온 중에 암박흙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도자기가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찻잔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렇기에 제대로 잘 만들기 또한 가장 어렵다는 기현철 작가. 고정관념과 틀을 깨고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애써왔는데요. 그런 그가 요즘 본인의 작품보다 더 자랑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집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표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무심한 듯하면서 어떤 표정,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난해하지 않는 표정. 똑 저 닮았지 않습니까? 눈 째면하고 입도 째면하고. 기현철 도예가가 본인을 닮았다고 주장할 만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토우는 아내 임현숙 씨의 작품인데요. 도자기를 만드는 남편이 있어 흙을 만지는 일이 친숙했고 고고학을 전공해 자주 접했던 토우를 떠올리며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토우란 한자 말이고요. 우리말로 풀면 흙으로 만든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봉제 인형, 종이 인형 이런 것처럼 흙으로 만든 인형이 토우입니다. 생활 유적이나 이런 것에 나온 것은 토우라 하고 분명 장래에 의식적으로 들어간 것은 토용이라고도 하고요. 진시황제 도용, 용. 예, 그것도 흙으로 만든 인형이거든요. 남편이 흙으로 다환을 만들던 사람이다 보니까 흙을 좀 접하는 게 자연스럽게 예,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도 흙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 쭈물쭈물 하다가 인형을 만들게 됐어요. 제 일상 주변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개나 고양이. 고양이가 뭐 차를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고 놀고 있는 거 네, 이런 거고요. 이런 캐릭터들은 모델이 누구죠? 아, 딱히 모델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제 어릴 때 모습 네 그런 거 그때는 뭐 이런 개, 고양이 이런 인형 가지고 놀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하고 머리도 옛날에 이렇게 똥머리도 하고 우리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남편 분이 없으세요? 우리 남편요? 글쎄요 아직 똑 저 닮았지 않습니까? 눈 째면하고 입도 째면하고 임현숙 씨는 최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토우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익숙한 솜씨로 흙을 빚는 할머니들 꼼꼼한 손끝이 예사롭지가 않죠? 지금 3, 4월 들 넌 바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뭐 딱히 여가 생활할 수도 없고 그냥 집에만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도 듣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들 말씀하시고 듣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 놔두지 옛날에 생각나잖아. 보세요, 이런 거 같이 지으면 좋아요, 이런 것 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마냥 즐겁다는 할머니들. 오늘 토우 만들기의 주제는 자화상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의 손끝이 요리조리 닿을 때마다 하나씩 살아나는 표정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건 내 시드네. 내가 내로 만들었어요. 동그랗게는 좀 코가 좀 돼지 같은데. 내 코도 돼지 같아. 임현숙 씨가 만든 토우 속에 임현숙 씨의 세상이 담긴 것처럼 할머니들이 만든 토우 속에는 할머니들의 인생 이야기가 옹기종기 담겨 있겠죠. 할머니들이 만들어낸 토우와 이야기를 들으며 임현숙 씨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밝고 자유로운 시절을 만났었더라면 어땠을까? 만드실 때도 어린 시절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다 즐거웠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우리는 좋은 걸 좋다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것만 그죠?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요. 즐거워하시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찻잔을 만들어 이웃에게 차 마시는 즐거움을 전하는 남편, 토우를 만들어 이웃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아내, 두 사람이 함께 꾸려가는 아름다운 문화 맛집입니다. 저의 연못이 두 개 있는데 저는 그 도자기 구울 때마다 괜찮은 작품을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팔기 바빠요. 생활하기 바쁘니까. 저는 그 작품들 던져 넣어놨는데 그걸 60에 하나 퍼서 전시하고 하나는 70에 그 연못을 퍼서 전시하는 게 꿈입니다. 곧 데려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어요. 싫은가요? 흙을 통해 세상과 교감하고 흙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부부,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문화 맛집 기현철, 임현숙 부부의 공간이 이웃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응원합니다.